안녕하십니까. 중등부의 김진 강사입니다. 수행평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이주와 어학원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미리 분석하고 준비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의 수행평가를 미리 조사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게 될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와 교내대회를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존재하는 주요 고등학교의 교내대회와 수행평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고1대 어휘어법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행평가는 3분 발표라 해서 PPT를 띄워놓고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것이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수학은 수행평가가 수학 독후감 쓰기이고요. 수학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미적분을 배웠다라면 미적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 내신은 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성고등학교의 내신 수학 시험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내대회는 듣기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때 문제는 수능 듣기와 TOEFL 듣기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 듣기는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TOEFL 듣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여기서 많이 점수를 깎인다고 합니다. 독해 경시대회를 살펴보자면 수능지문 40개 정도를 푸는 거고요.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독해 유형이죠.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행평가는 에세이를 쓰고 암기해서 3분 발표하는 것인데 1학년의 수행평가는 진로 관련 에세이 쓰기, 2학년 수행평가는 인공지능의 인권을 부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찬반에 대한 에세이였습니다. 과학을 살펴보자면 ASI라 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적 상황에 대해 사진 찍고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철의 생태계가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적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일여자고등학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행평가는 노트를 구매 후 교과서 활동을 숙제하는 것인데요. 한 학기당 10장 정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소설로 써본다던가 비문학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 부분입니다. 국어 교내대회는 100일장이 있습니다. 주제는 양성평등이고요. 주제는 매년 달라집니다. 6월 모의고사. 예일여자고등학교는 6월 모의고사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15등까지 상을 주게 되고요. 생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이 6월달에 이루어지는 모의고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독후감 쓰기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한 달 전에 공지가 됩니다. 수학 교내대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내대회는 예일여고는 매년 2월달에 국역수사과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을 교내 경시대회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평상시 보는 모의고사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수학의 수행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예일여자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은 수행평가보다는 내신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신이 대체하게 되고요. 내신이 아주 어렵습니다. 수학 6cc 제작하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수행평가인데요. 수학에서 배우는 과목 관련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간은 6cc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한 달 주어지지만 내신과 겹치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수행평가는 1, 2학년이 동일합니다. 진로 에세이 쓰기, 강연, 테드나 또는 한국어 강연도 좋습니다. 강연을 듣고 에세이 쓰기 또는 영어 독후감 쓰기인데 3개 중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제출하고 나서 이 일주일 후에 본인의 에세이를 암기해서 2분 발표하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영어 교내 대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모여서 에세이를 쓰게 되고요. 분량은 A4 용지로 한 장 정도입니다. 주제는 18세 선거권 부여였습니다. 2017년도에 그랬고요. 2018년도에는 매년 주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1학년은 말하기, 수행평가를 활용하게 되고요. 2학년은 이것을 영어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에세이를 써서 1학년은 말하기로, 2학년은 영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2대 부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살펴볼게요. 교내 대회는 1학년 때는 어휘력 대회가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책 3권 읽고 문제 푸는 것이 교내 대회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문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야 놀자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가 책 3권이었다면 수행평가는 책 1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대 부고의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따로 없고요. 내신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라기보다는 내신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수행평가는 부교재 풀기와 학교 프린트 풀기가 있었습니다. 수학 교내 대회를 설명드리자면 수학 역사 탐구 대회라 해서 역사와 수학이 접목된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보탑의 높이와 넓이 계산, 다보탑이 역사라면 높이와 넓이 계산은 수학, 그래서 역사와 수학이 접목된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수학 경시 대회는 희망자만 참여합니다. 2대 부고의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교내 대회는 영어 독후감입니다. 방법은 영어 원서를 읽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고요. 수행평가는 교과서 본문 내용 관련한 수행평가입니다. 에세이를 쓰고 암기해서 발표하는 건데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려움을 극복한 미인들이 교과서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 학생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에세이를 쓰거나 인터뷰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수행평가는 교과서 본문과 관련해서 에세이 주제로 뽑아내게 됩니다. 1학년 어휘력 대회가 있고요. 영어에 있어서 1학년 교내 대회는 어휘력 대회입니다. 책은 World Expert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뜻을 물어보거나 스펠링을 물어보거나 빈칸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명지고등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수행평가는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 중에서 이야기를 이어쓰기입니다. 작품은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국어 독후감 대회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합니다. 책은 자유선택이 가능하고요. 15편 이상의 독후감을 쓰게 되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수행평가는 선생님마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교과서에 있는 시를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강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신의 꿈 발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생기부 기재를 목표로 하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명지고등학교의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내 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하고요.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십니다. 주관식 1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의 수행평가는 부교재 풀기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를 풀었으면 선생님이 책을 직접 걷어서 숙제 검사를 진행하시는데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수학은 뭐니뭐니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살펴보자면 1학년 영어 수행평가는 교과서 앞듣기 부분에 스크립트를 암기하는 거고요. 발표 시간은 1분입니다. 영어 교내 대회는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주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내 대회는 듣기 대회인데 명지고등학교는 토익 한 세트를 문제로 푼다고 합니다. 과학을 살펴보자면 과학 경시 대회는 1시간 동안에 30에서 40문제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과학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나 출제는 수능 과학입니다.
과학 탐구 대회가 매년 과학의 날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조를 짜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과학 탐구 대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미리 분석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따라 먼저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